첫사랑을 혼자서야 만나네요. 아이고, 네. 네. 어머니 진짜 김종국 씨 저 자랑 좀 했어요. 정말 화면에서 본 것처럼 그렇게 어머님 즐겁게 해주고 집에서도 이렇게. 얘가 없으면 심심해서 안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거 어떤 걸 해요? 딸처럼 예. 그렇게 잘해요. 예, 딸이 이렇게 근육이 많나? 어머니 너무 하시다. 아이고, 이제 아들인가? 재밌게. 어쨌든. 근데 예전에는 방송에 나오면 과묵하고 뭐 전혀 말 없는 모습만 보이는데 집안에 들어가면 그렇게 어머님하고 살갑게 이렇게 어머님하고 살고. 집에서는 안 그러죠. 그래요. 저희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화면에서 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었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뭐 괜찮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종국이가 기도도 많이 해주고 해서 아니 저희가 화면으로 봤는데 그 당시에 그 어머니 편찮으실 때 기도도 많이 하셨어요. 그때 심정이 어땠어요? 뭐냐면 보통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때가 앨범이 아마 그 제가 좀 안 좋은 일을 좀 쉬다가 앨범이 새로 다시 나오는 때였어요. 딱 그 시기였죠. 근데 그때 제 어머니가 병이 있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어머, 세상에. 네, 그래서 그때 좀, 앨범 때문에 걱정할까봐. 그래서, 그렇죠. 활동하는데. 나 김종국 씨 부르고 처음 봐요. 아, 그냥 씨 말하면서 지금 근데 자식의 앞길을 그 당시 어머니 진짜 아프셔서 힘드신데도 불구하고 왜 아들이 못했죠. 그때 처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활동할 때인데 수술하고서 이제 시골에 있다 그러고 이제 서울에서 있으면서 집에 이제 어쩌다 이제 한 번씩 왔는데 한동안 이제 계속 시골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얘기를 했죠. 병원에 있으면서 그래갖고 알았어요. 알고 나서 뭐 어떻게 어땠어요? 그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제가 좀 화를 좀 냈죠 처음에는. 얘기를 안 해가지고 그냥 되게 막막했고 일단 제가 어머니한테 어릴 때 속을 너무 많이 썩여드려서 제가 좀 많이 뭔가를 좀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서 더 좀 많이 안타까웠죠. 잘 되고 잘해드리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주위에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걸 진짜 많이 느꼈어요 그때. 그래서 뭘 하더라도 항상 어머니랑 항상 하게 됐죠 그때 이후로부터. 아 김종국 씨 진짜 강한 남자지 않습니까? 근데 김종국 씨 눈가에 눈물을 맺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어머님인 것 같습니다. 어머님 김종국 씨가 공백기에 많이 힘들었다고 들었는데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서 더 속이 많이 타셨겠어요. 네, 속이 이제 타고 답답하고 그랬는데 자신이 그냥 내색 안 하고 항상 그냥 집에서는 이제 웃고 이제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때 항상 운동. 공백기에 일이 없는 동안에도 운동을 쉬지 않고. 근데 이제 운동도 이제 낮에는 못 가고 이제 그때는 주변에서 운동을 했으니까 항상 이제 걸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낮에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밤에 내가 이제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또 비디오 같은 거 이런 거 동네 같이 나가서 이제 어머님하고 이제, 손잡고 나가서 손잡고 같이 가서 서로 복수 생활을 해서 애인 겸 엄마 겸 세상에 이제, 아니 김종국 씨한테 이런 면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술 같은 걸 안 하니까 항상 뭐 밖에 이렇게 방황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없어요. 사실 뭐 항상 집에만 있었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머니 어떠세요? 어머니 김종국 씨 눈이 정말로 큽니까 작습니까? 네? 어떠세요? 어머니 똑같잖아요. 어머니 웃으시면 똑같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엄마 닮았다 그래. 눈 작은 편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아까 보니까 점점 조금씩 작아지더라고요. 아, 지금 어머님이 이건 내 책임이 아니다. 나을 때는 애가 컸나? 애가 근육을 키우다 보니까 더 줄어들더라. 어머니 제대로 책임 회피하시는데요. 우리 그럼 김종국 씨가 예전에 그런 말 했다면서요. 어머니 큰 차 사가지고 꼭 앞에 태워드리겠다.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어머니. 안 그래도 이제 그러고 다니는 이제 처음에 연습 다니고 이럴 때 좀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잘 됐으면 괜찮은데. 네, 네, 네. 허 연습 다닌다고 그냥 옷 막 머리에 물 이상 대고 다니고 네. 이러니까 창피했는데. 네. 지가 엄마 이제 내가 성공해서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제일 좋은 차를 얘기하면서 네. 그걸 사드린다고 해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얘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이놈아. 네 아빠가 못 사준 차를 네가 어떻게 사주냐. 그랬는데 어머니. 그랬는데. 어머니 눈물 흘리신다. 그때 진짜 그렇게 예, 예. 그렇게 근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어머니 그거 기억코. 그, 네. 그 좋은 차 어머니 태워주셨어요? 아, 그럼요. 아유, 기특해요. 네, 그래가지고, 네. 네, 항상 네. 감사하고 살죠. 정말 저는, 요새 다른 부모님도 굉장히 참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저희 어머니는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자식들만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본인, 그러니까 당신 뭐, 좋고 얻는 거는 하나도 생각 안 하세요. 다 이제 저희 자식들, 그리고 저희 아버님, 가족만을 위해서 생각하시는 분이셔서 정말 저희 어머니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저희가요, 어머님과 이제 김종국 씨 얘기를 나눠봤지만 네. 또 가족하면 형님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형한테 좀 질투 같은 거 많이 느끼셨지 않으세요? 어릴 때는? 아유, 제가 공부 다 시켰죠, 근데. 김종국 씨 형님도 과연 눈이 작은지 네, 네, 네. 저희가 한번 직접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국 씨. 아이고, 김종국 씨는 눈이 큰 편이네요. 야, 근데 형님이 네. 방송에 최초로 나오시는 거죠? 예, 처음 나왔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네. 아니, 뭐 예전에 그 뭐 네. 인터뷰를 한번 MBC에서 해간 적이 있는데 네. 자기 편집 됐다고 되게 속상해. 예. 아유, 무서운 거예요. 동생 김종국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종국이는 어렸을 때는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이었고요. 네. 지금은 이제 듬직한 둘째 아들입니다. 형님 인정하시는군요. 예. 어떤 면에서요? 그 어렸을 때는 뭐 아까 재연에서도 나오긴 했지만 네. 여기저기 그 사고도 치고 다니고 네. 그러긴 했고 네. 그리고 졸업식 날 종국이랑 이제 어머님이랑 모시고서 졸업식 날을 가게 됐는데 네. 종국이가 자기가 개근상을 탄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랑 저는 종국이가 나름대로 공부는 잘 안 해도 모범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학교를 가서 이제 후배들을 쭉 보는데 모든 후배들이 인사를 하더라고요. 모든 후배들이 저희 학교가 좀 예의가 바라요. 아, 예를 바르게 한 장본인이겠죠. 네. 인사도 90도 같더라고요. 네, 90도 같더라고. 아, 딱 그래서 왔어. 그러니까 네. 그 나중에서도 네. 그 한 10대명 정도 이제 힘 쓰게 생기고 네. 험악하게 생긴 애들이 네. 딱 와서 형님 졸업을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대우받는 동생이 어떠셨습니까? 당시에? 저는 당황했죠. 제 동생이 그런 줄 몰랐어요. 아, 그런 위치에 있는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워낙 일하고 또 공부한다고 그래서 집에 잘 못 들어오고 하는데, 물론 지금도 군 복무하느라고 밖에 있는데. 아, 그러세요? 예. 네. 동생이 집에서 저 대신에 항상 어머님, 아버님 잘 모시고 좋은 일 하고 해서 듬직한 동생입니다. 아, 정말. 너무 보기 좋아요. 네, 형이 지금, 저기, 형이 지금 군 대체로 이렇게 그 의사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다시 지금 군 복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제가 개업을 하고 방송 출연해서 참 좋았었는데. 아니, 지금 저기, 제 형이 지금 성형외과이기 때문에. 오, 예. 개업을 하고 방송을 출연했으면 좀 굉장히 좀 많은 예.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근데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저희 프로그램이 요즘 시청률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 방송의 무서운 힘을 보십시오. 예. 개업할 때까지 다 알아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성형외과 예. 의사시면. 우리 박명수 씨가 지금 쌍꺼풀 수술을 지금 풀라고 그러는데요.
이거를 푸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내비두는 게 나을까요? 강명수 씨는 그냥 놔두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아, 전문의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내비둬. 아, 이분은 직접 동생한테 해줄 용의도 있으신지. 어떠세요? 동생은? 아, 얘는. 네. 네. 있는 그대로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말 이렇게, 네. 이렇게 보니까요. 세부를 보니까 네. 이게 화목이 아닌가. 그럼요. 정말 이 시대에 어머니 이렇게 훌륭한 두 아들 얻고 계시는 어머니 비교 좀 가르쳐 주십시오. 네. 다른 어머니들. 정말로. 다른 어머니들 모두 다 부러워할 이 시대에 정말로 복 받으신 네. 어머니시고 어머님이 희생하신 어머니이십니다. 네. 어머님의 삶 박수 한번 주세요. 마지막으로 김종국 씨가요. 그동안 네. 방송이나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어머님과 형님께 네. 이야기해 주세요. 아, 일단 어머니는 네, 엄마 아, 항상 아들이 아, 더 아직 못 해드리는 게 너무 많은데 더 다 해드릴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다. 네. 오래 살게. 아, 형도 참 너무 내가 못하는 그 어머니 아버님을 챙겨주시는 거가 너무 항상 고맙게 내가 생각을 했었고, 아, 개업하면 내가 홍보 많이 할까.